금일 사하후 천도제를 맞이하여 지성을 기울여 제단을 차리고 영가를 청합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청룡도 금정산하 범어사 청정도량에서 지극 정성 청혼 제자 각처 거주주 행효 손 자손 복이 등이 선망 부모 조고 조상 인연 있는 모든 영가이시여, 남이라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 없어 나고 죽음 본래로 빈 것이며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한다 했습니다. 금일 범어사에서 90일 지장 기도 천도 법회 초청된 제불자 열이 영가시오.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들으면 단번에 법신을 증득하여서 길이길이 굶주림을 벗어나고서 원만 구족 자제 해탈 얻을 것이나,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불가불 부처님 실력을 잊고 법력을 빌어 이 향단에 이르러 공양을 받고 남이 없는 도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남이라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어서 생사가 본래로 빈 것이다 했고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 하다 했습니다.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우리 생명들은 분명히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생사가 분명한데 어찌하여 생사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하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은 바로 얘기를 하면은 생사가 없고 우리의 실상 생명은 나고 죽음에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수용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고 또 내가 앞으로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생사가 없다고 그러는가? 부처님께서 모르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처님께서 거짓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생사가 없고 실상이 길이길이 항상하다 했느냐? 이 뜻을 오늘 여기 참석 대중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지장 90일 기도에 초청된 모든 영가들도 이 생사가 없고 실상의 길이길이 항상하다라고 하는 이 뜻에 착안하셔야 합니다.
그 뜻을 설명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즉 우주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와 상관없이 언제나 뚜렷합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이 금정산에 있는 모든 생명이, 수목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었고 또 우리가 미래에 죽음을 통해서 없어진다고 하는 그날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생사가 없고 실상이 길이길이 항상 하다는 것은 실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생명을 우리는 우리 생명 전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육신 생명은 그것은 마치 사철나무처럼 사계절에 봄에는 꽃이, 봄에는 색이,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낙엽을 지는 그러한 나무에서 우리 생명은 낙엽과 같다 했습니다. 낙엽은 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새싹으로 또는 녹음으로, 꽃으로, 과일로, 또는 낙엽으로, 이래서 한 3계절을 통해서는 무성하게 잘 성장을 하지만, 가을을, 겨울을 앞에 두고, 가을에는 모두가 다 한 잎도 남겨놓지 않고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낙엽의 생명과 우리의 육신 생명과는 같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 생명이 그 나무에, 낙엽의 그 나무의 생명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줄기의 생명과 잎의 생명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낙엽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지 않듯이 우리의 육신 생명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실상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상 생명이라는 뭐냐? 생을 거듭하면서 육도 윤회를 윤회하는 그러한 실상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선행을 하고 또 이 육신 생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세상에 갔을 때 선행을 한 사람은 극락세계 가고 악행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또 한 생명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선행을 해서 저 좋은 세상에 태어났고 그 다음 세상에서는 악행을 해서 더 나쁜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난 그 생명 좋은 세계 나쁜 세계를 업에 따라서 번갈아서 태어나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바로 우리의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또 새롭게 태어날래야 태어나지도 않는 영원 불멸한 실상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생명과 하나, 우주 생명과 더불어 하나인 생명이 실상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생명은 그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육체적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실상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그 생명이 육신이 죽어 없어질 때 그 실상 생명이
다음생에를 가고 또는 천상을 가고 지옥도 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불자들은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그 실상생명,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생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생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존재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존재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죽어도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이 없고 오직 죽음도 그 실상 생명의 하나의 삶의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태어남도 그 실상 생명의 또 다른 생명, 육신 생명을 받아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생사가 본래 없고 나고 죽음이 본래 없고 실상이 길이길이 항상 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우리 실상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 육신 생명과 또 다른 근본 생명, 근본 실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50대, 60대, 70대지죠? 그러면은 언제 죽을까요? 뭐 언젠가 죽겠지요.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죽음이 온다고 할 때 슬픕니까? 두렵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집착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그 집착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죽어?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은 이 재산을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재산을 다 쓰지 못할 건지 저 재산 어떻게 아까워서 놓고 가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다 쓰고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은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쓰실 것만 남겨놓고 다 여기에 범어사에 불사에 동참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욕망, 욕심에 집착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넘쳐나는 나의 소유것도 더 많이 가지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욕망의 노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욕이라 그럽니다.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재, 색, 식, 명, 수, 재물과 쾌락과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이 음식 욕심과 또 명예욕과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생각, 욕심 이런 것을 다섯 가지의 오욕이라고 해요. 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아주 쾌락적으로 명예스럽게 살고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가 있으면 더 행복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재미있게 살면 쾌락적으로 살면 더더욱 행복하고 거기에 고생하지 않고 살면 전부 다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가치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욕을 충족해서 만족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 내가 성공했다. 남부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자기의 생각, 정말로 자기 실상 생명에를 착안하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에 중심을 두고 탐욕도 조정을 할 줄 알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은 베푸는 것이 꼭 물질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비심 마음을 베풀고 또 말로 베풀고 표정으로 베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도와주는 것으로서 베풀고 베풀 수 있는 것은 무제칠시다 해가지고 일곱 가지도 얘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일곱 가지면 되느냐? 자기가 잘하는 재능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해주는 도반으로서도 베푸는 것이죠. 이러한 베풀 수 있는 것이 재물이 아닌 무제, 없을 무자에 재물제자, 재물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안 들어도 베풀 수 있는 이것조차도 아주 베풀지 않는다. 이 욕심. 욕심은 어떤, 그 욕심이 나냐? 그건 나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건 욕심일 뿐이다는 것이죠. 욕심일 뿐 그 욕심이 나를 갖다가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야, 밥 먹어줘. 밥도? 부드러운 밥. 아니, 맛있는 밥 먹어줘. 그러면 가서 돈 주고 사서 먹어주죠. 욕망을 채워주죠. 뭘 보러 가자. 해운대 가자. 뭐 광안리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아니면 또 누구를 보러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욕망, 그것이 계속 욕을 하면 그걸 보러 가줘서 보아주지요. 그래서 우리 욕망이 시키는 대로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결국은 베푸는 것은 하나 없어요. 공덕을 짓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노예 생활만 하다가 나중에는 늙어 죽어요. 그렇게 늙어 죽어 가면은 그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날까요? 여러분들 다 짐작하고 있죠? 지옥이라는 건 수없이 종류가 많아요. 수없이 종류가 많은데 제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간지옥이죠.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이 고통이 끊일 사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지옥. 잠잘 때도 고통스럽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고통스럽고 밥 먹을 때도 고통스럽고 이게 고통이 끊일 수 없이 이어지는 지옥이 무간지옥이다라는 것이죠. 무간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끝없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무간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법문이 많죠? 고뇌가 많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것이 곧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 자식 새끼가 속속이죠. 뭐 자식이 하는 것이 일이 되는 것도 없고 자식이 실직해서 있고 자식이 사고 쳐서 그렇고 자식이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줘.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식이 내가 죽는 날까지든지 아니면 자식이 죽는 날까지든지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여. 이것도 고통이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가 거의 그렇게 없어요. 어쨌든 이것들이 전부 다 인생살이 속에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길을 찾으려면 우리의 삶의 가치의식을 바꿔야 된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 바라보는 것도 널널히 바라봐주고 또 실수도 해도 그건 실수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이것에 또 속속이고 저것에 속속이고 또 내가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조금은 달라지고 누가 조금 눈치만 달리해도 저게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고 이렇게
서로 눈치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로서의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고통이 많은 거예요. 금일 변호사 90일 지장 기도 천도 제 7절을 맞이하여 이 법당에 초청된 제불자 열이 영가시여 생멸이 죽음과 태어남이 본래 없고 실상만이 길길이 항상 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을 뜨시니까 만약에 이 실상생명의 영가들이 눈을 뜨신다면 단번에 법신을 증득하여서 길이길이 굶주림을 벗어나고 원만구족 자제해탈 얻을 것이나 아직도 영가들이 당신들이 본래 실상생명에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음에 슬퍼하고 태어남에 기뻐하는 생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집착해서 있다면 불가불 부처님의 실력을 입고 법력을 빌어서 이 향단에 이르러서 공양을 받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출가의 수행자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눈을 떠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가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인생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 정도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출가자의 삶의 목표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혜의 눈을 떠서 지혜스럽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오욕의 노예가 돼서 살지 않고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또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렇지 못한 목표가 다른 사람들은 이 생에도 고통이고 저 생에도 고통이고 계속 욕망의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가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생을 거듭해서 어떨 때는 인간으로서의 환생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생명으로서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 살다가 또 한 생을 지나서 또 다시 천상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또 몸을 바꿔서 한 생을 다해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기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거듭거듭 하지만 그 생, 윤회가 끝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의 눈을 떠야 돼요. 깨달음을 이루어야 돼요. 해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해탈. 해탈, 깨달음 이런 것은 전부가 다 제가자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야. 그것은 출가 스님들의 일이야. 우리는 그것을 가려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안 돼.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이 아니냐?
이 지혜의 눈을 떠서 정말로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윤회의 이 생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7월 100종이든 또는 보건사에 지금 현재 지장 90일 기도든 계속 영단에 입회를 모시고 천막 조상들을 천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영가가 윤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윤회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 선방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방 조상, 내가 알고 있는 부모나 조상이 정말 지혜스러운 분이어서 지혜의 눈을 뜨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해탈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이 확실하면은 앞으로 그 영가들 위해서 전도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으면 계속 천도제를 해야 돼요. 그 천도를 해야 그 인연 있는 영가도 다음 생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생에서 이 생에 우리 후손들이 계속 기원을 해주는 그 기원의 이실력으로 건강하고 또는 큰 사고 안 당하고 또는 선근 공덕을 지으면서 살아가서 다음 생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깨달음의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초보자들이죠. 초보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작년에 우리는 법무사에서 모든 조상들이 입회를 모시고 천도제를 다 했는데 아니 올해 또 하라고 그러는데 올해 또 작년에 다 해 마쳤는데 왜 올해 또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도제 한 번을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천도제를 지내면서 아, 이 정도 부처님 법문을 해드려서 들려드렸으면 우리의 영가는 다 깨달음을 잃고 지혜의 눈을 떠서 해탈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은 천도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는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확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영가로부터 그런 확신이 나에게 이 깊은 심리의 파장을 통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천도제를 해야 돼요. 천도제를 하면은, 천도 기도를 하면은, 일단 내가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천도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비스럽고 따뜻하고 내가 선근 공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죠. 두 번째는 영가에게 그 열심히 기도하고 독경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기원의 마음이 그게 이제 전달이 돼서 더 고통스러운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혜의 눈을 떠서 밝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 이 것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한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은 지혜의 눈을 떠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의 눈을 뜨기 전에는 육도 윤회를 계속하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선망 조상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영가들이 천도제를 계속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들 아시죠? 대답 안 하는 것 보니까 모르시는 것만.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이렇게 해제철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람을 짊어지고 유행을 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는 거죠. 해제철이 되면은 스님들이, 요즘은 해제철 되면 스님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화를 신고 어디로 가요? 저 외국 여행 가요, 여행. 저 부탄이나 또는 부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딥니까?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뭐 히말라야 산 트레킹을 하신다고 가고, 이렇게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러 간다고 이렇게 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을 살펴보러 가는 거죠. 관광 가는 스님들도 있겠지만, 어떤 세상이 이게 어떻게 사는지, 저 세상은 어떤지, 이 세상은 어떤지 해서 다시 돌다가 결제를 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다 세상을 살펴보고, 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스님도 옛날 아마 조선시대 때 같은데, 이 스님도 해제 때 바람을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쭉 유람을 하시는데, 해가 저물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큰 대감댁 정도가 되는 그런 집에 가가지고, 너무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밥도 못 얻어 먹으니까 좀 부잣집을 골라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대문을 두들겨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니까, 거기도 아마 불자였던가 보죠. 기독교였으면 문을 탁 닫아버리고 들어갈 텐데, 불자였는지 어서 오십시오 해 사랑채 모시고 하룻밤 주무시도록 이렇게 잘 모셨대요. 밥도 잘 얻어먹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그 아침에 떠나려고 벼랑을 삶아 질고 이렇게 딱 꾸리고 있는데, 사람체 건너판에 본체에서 이 대감이 머슴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니까 네 하고 왔어요. 그 대감이 머슴 보고 하는 얘기가 뭐였냐 하면은, 요 앞마을에 내려가면은 누가 죽었을 텐데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극락 갔는지 알아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머슴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머슴이 이제 앞마을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 스님이 들어보니까, 세상에 내가 거기 전문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지 전문가도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갔는지 극락 갔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 머슴이, 대감은 그랬다 치고 머슴이 가가지고 그 지옥 갔는지 극락 갔는지 알고 올 수가 있는, 심부름 할 수가 있느냐. 엄청 자존심이 상한 거죠. 조금 있다가 머슴이 이제 숨차 뛰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안채 대관 마님 앞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 그 양반은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갔다고 합디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누구한테 듣고 와서 하는 얘기 아니야. 지옥 갔다고 합디다. 아닌가. 그래서 그 대감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스님은 완전히 뻥 찐 거죠. 머리, 몽둥이를 머리통을 하나 맞는 것처럼 뻥 한 거예요. 지옥 갔다니.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저 거짓말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짐 꾸리고 떠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가서 주인집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체면. 그런 거 하고 있는 중에 대감이 또 머슴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 너머 뒷마을에 누가 죽었다 하는데, 그 가서 그 사람은 지옥 갔는지 극락 갔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하고 이렇게 모슴한테 또 심부름을 시키니까 모슴이 대답을 하더니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는 그 모슴이 대감한테 하는 얘기가 예, 뒷마을에 그분은 극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거 참 이제 떠나려고는 생각지도 않고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대감이 이제 상을 든 모슴을 앞세우고 사랑방으로 왔어요. 아침 먹으라고 이 스님한테. 그래서 아침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드세요 하고 상을 내미는 거예요. 아침상을. 그래서 아침 밥을 먹으려는 생각은 없고 밥상을 내려놓고는 그 대감 보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도 거의 내가 그쪽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권력 속에 어떻게 머슴이 가서 알고 옵니까? 대감이 가서 알고 왔다면 대감은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아니 머슴이 일하냐고 언제 공부했겠습니까? 머슴이 어떻게 그걸 보고 압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대감이 스님한테 하는 말이 하하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여기서 들었나요? 이 얘기 안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대감이 하는 말이 그거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마을에 상갓집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지옥 갔는지 극락 갔는지 당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싹 들어가 가지고 이제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하고 그 조문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밥을 주죠. 음식 뭐 차도 주고 술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술상 주변에 앉아 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참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 부인과 남편을 아니 저 부인과 애들을 두고 어떻게 눈이 감겼을까? 좀 더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극락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평상시의 삶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호평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증명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욕을 하든 무엇을 뭐 칭찬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따질 것도 아닌데. 근데 술 먹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순수해진다. 간이 커지기도 하지만 순수해져요. 술 먹으면 있는 그대로 자기 느낌대로 다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불만 있으면 욕하고 또 누구한테 불만 있으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단순해진 거죠. 순수해진다는 건 단순해져. 그래서 평상시에 보고 느낌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술 주정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집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술 마시면서 그래. 아이, 그 사람. 결국은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가끔은. 그래. 마누라 속 안 썩이고 잘 갔지. 애들 속을 또 안 썩이고. 자기도 고생 안 하고. 잘 간 거야. 이러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여러분들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조문을 완성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지금도 그걸 알 수 있어. 내가 지옥 갔느냐, 극락 갔느냐, 그걸 알 수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 저기 내가, 응? 법회하다가 박수 받는 것도 처음이에요.
도반들이 있죠. 도반들. 아니면 또 무슨 모임이 있죠. 뭐 관음의 지장에. 이 관음에 지금 있나요? 있어요? 관음의 회장님이 누구세요? 뭐 굳이 뭐 안 계시면 알 거 없고요. 관음의 회장이, 관음의 회원들은 관음의 회장, 이게 관음의 회장 얘기하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관음의 회장님을 관음의 회원들이 다 좋아하면 아, 그분 참 자비스러운 분이야. 그분이 다음에도 회장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지옥 간다고요? 더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락 갈까 지옥 갈까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말로든 표정이라든 마음이든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 무엇이든지 상대방과 다 소통하면서 서로 나누는 자비스러운 마음을 나누는 상대방을 서로 위해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분명히 극락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극락을 못 가고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하면서 억울하다 생각한 사람들은 서울 불광사로 저한테 와가지고 항의하십시오. 항의.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또 지옥을 안 가고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삶은 지금에 이루어져요.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장 90일 기도 천도제에 초청된 모든 영가시여 생전의 애착을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영가는 지금 육신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생전의 인연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며 집착일 뿐입니다. 생전의 인연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하는 마음은 영가가 영가 스스로를 구속하고 영가의 앞길을 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영가는 오직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진리 광명의 세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상에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법사는 영가들이 또 이 사부 대중들이 진리 세계 또는 극락 세계에 갈 수 있는 부처님의 법문으로서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열이라 부운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여겨요. 도교님을 상동로 담연불수 생사 금일 명가 환회득 담원저일물마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가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곳으로부터 왔고 이 세상을 죽음을 통해서 떠나간다니 어느 곳으로 갔었는 것입니까? 생야일편 부은기 사야일편 부은열이라 태어난다라고 한 것은 저 푸른 하늘에 없던 구름이 태어난 것과 같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푸른 하늘에 한 점 떠있던 구름이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도교인을 상동으로 담연불소 생사. 그러나 영가는 실상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는 우리 육신생명이라 하지만 영가의 실상생명은 홀로이 남아서 저 생사에
상관없이 홀로에 남아있다 한 것입니다. 금일 모든 제불자 열이 연가여 이 법문에 환희하고 그리고 이 법문의 뜻을 아시겠습니까?